네, 저 우경 수석부회장님, 저 오늘 그 저 해갑을 맞이해서 한갑을 맞이해서 또 감회가 참 상당히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살아온 인생하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또 인생을 그 살아오면서 느낀 점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전에는 이제 해갑이라면 그때는 이제 평균 연령이 높지 않아서 굉장히 뭐 오래 살았다 그런 의미에서 잔치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60학자를 본다면 12, 10 해서 이 공동명이 60인데 그래서 제가 정년인생인데 올해가 다시 이제 정년인생 60년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정년인생을 본다면 이 60급자가 한 바퀴 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면 한 인생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또 새로이 이렇게 사람 같은 사람이지만 새로운 과거로 이제 조금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어리석음도 좀 많이 줄어들고 조금 나름대로 이제 철도 들고 지혜랄까요? 생겼으니까 새로운 이제 신나게 업그레이드 된 그런 인생을 살아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지금 이제 뭐라고 하죠? 번역 행정사? 번역 쪽에 뭐 그 번역 통역 쪽에 번역 통역 행정사자시잖아요. 뭐 그 앞으로 그 구체적인 또 인생의 목표 업무에 있어서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국제적으로 볼 때 영어가 이제 국제어로 통역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경향이 이제 점점 더 확대돼서 그러면 G2로 나오고 중국 같은 경우 네. 중국이 지금 G2로 부산을 하면서 장차 미국 GDP를 곧 능가할 즉 G1이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를 지금은 영어를 중심으로 공부했지만 중국어 그리고 또 이 대한민국으로 볼 때는 아시아권에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 또 베트남에 나올 수 있는데 장차 이제 베트남은 좀 오늘 볼 때 베트남과 베트남 우리나라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고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민족적으로 이렇게 교류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쪽 오늘 또 중국과 중국도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저 기업 번역, 기업 통번역을 많이 하실 때 들었습니다. 구미 그 산업 경제 동향도 번역을 통해서 뭐 해외 동향까지 다 설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재 구미 경제가 어떻다고 그 진단하셨습니까? 한 90년대 말까지만 해서 네. 우리가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기술을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일본어가 중국에 실력이 있었습니다. 대개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 같은 쪽에서 사람들이 뭐 영어를 하거나 아니면 제2로 일본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지나고 일본어의 정치가 지나고 북미 있는 일본 기업 정도만 일본어를 관심을 두고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 관심이 많아져서 공부적으로 볼 때는 일본어가 거의 한 1990년대 말에서 지금 초쯤에 거의 사라진 상태. 지금은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베트남어. 마지막으로요. 그 영어가 진짜 머니머니도 중요한 언어인데 영어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 좀 많이 등한시한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영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만 소개 성과를 있을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말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긴 네. 하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네. 시간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특히 초기 단계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경기 때 구어영어 네. 쪽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데 구어영어를 네. 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스피킹이나 네. 리스닝이나 실제로 듣고 말하기 언어에서 이제 글자나 이런 것은 구차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 이제 듣고 말하기 기능이 할 수 있는데 이쪽이 좀 약화되다 보니까 실제 투자한 시간도 많고 정력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쓰는데 그런 혈수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또 이제 그래머라든지 리딩이라든지 어휘라든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헌적인 측면은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싶고 하는데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초기 단계에 구어영어 쪽으로 듣기나 말하기 쪽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날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 자문관리 있으면 한솔 번역으로 찾으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